더가 나왔어. 운동하자. 더가. 더가. 중요한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. 네. 이게 근데 인재서 얘기해 주면 어떡해요? 갈채 생각났는데. 중요한 건 마지막에 안 가르쳐 줘. 아, 가르쳐 줘요.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닭가슴살 드시잖아요. 예. 저 다이어트 할 때 뭐 먹잖아요? 뭐 먹어요? 닭다리 먹어요. 닭다리요? 네. 닭다리살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. 제 그 유승우도 그렇고 계속 닭가슴살만 먹고 싸고 다니는데. 닭가슴살을 먹잖아요. 사실 네. 힘들어요, 안 힘들어요? 힘들어요. 뻑뻑해서. 근데 닭다리를 안 먹는 이유가 기름기? 닭가슴살보다 기름기가 좀 많으니까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? 예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 닭다리살은 사실 이 겉에 있는 껍질 있잖아요. 예. 네. 그거 벗겨도 사실 되게 부드럽거든요. 맞아요. 네. 속살도. 그거 벗기고 드시는 게 아, 오히려. 네. 왜냐면 식단으로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식단할 때 만약에 너무 완전한 다이어트 빼놓고 어느 정도 복근 라인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닭다리살. 닭다리살. 야, 야. 정말 맛있어요. 내가 보기에도 좀 그러니까 닭다리살 바꿔, 이승우. 진짜 괜찮아. 바뀐 거, 뻗대기 바뀐 거. 맛있어, 먹으면서도 이상을 쓰거든, 뻑뻑해가지고. 네.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리고 닭다리살 양념된 거 드셔도 상관없어요. 어, 양념이요? 야, 양념된 그러니까, 거 먹는데. 우리 닭. 아 우리 집에 좀 많이 와도 되겠구만. 맞아요. 닭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고구마 같은 거 맛있어요. 바나나 먹어도 되고 사과 먹어도 되고 맛있어요. 그렇게 먹고 그냥 즐기시면 돼요. 근데 대신 다른 걸 드시는 게 좋아요. 과자를 먹는다든가. 아 그지 그지. 탄산 음료. 부스적인 걸 먹지 마라. 네네. 탄산 음료 마시면. 네네. 뻑뻑하니까 타이다 먹어야겠다. 네네. No. 그런 것만 안 드시고 음식을 맛있게 그 정도만 드셔도 웬만한 몸 다. 그냥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. 저도 닭다리살 먹고 샐러드만 먹잖아요. 맛있게 함께 한지 먹잖아요. 그래도 복근 라인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. 그 화날 만한 이제 그 질문해달라고 작가님이 치킨은 안 되나요? 라고 했는데 한마디 해주세요. 치킨도 되긴 되는데 5시간만 더 하시면 돼요. 운동 5시간만 더 하면 된대요. 진짜 뭐. 치킨 먹고 5시간 더 하면 되지. 잠 2시간 자고 나오면 되지 뭐. 그럼요. 왔어. 우와. 화이팅 화이팅. 오. 화이팅 좋아 잘하셨어. 제발 좀 벌크업 좀 해서 얼굴 좀 작게 보여요. 아, 되겠어. 벌크업을 하라고. 벌크업 하세요. 탄수화물 먹어 그냥. 아니야 아니야 먹으면 안 돼. 아니 더 커졌어 얼굴이.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.